진아나, 이야기. 미호야? 네가 흰토끼 미호구나? 날 알아? 알지.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도 너무 잘 알고 있지. 내 감정? 질투, 그리고 분노. 이걸 잘 봐. 자, 이제 오픈 준비도 끝났으니 저희 오픈해볼까요? 좋지! 오늘도 돈 많이 벌야 되고! 그래, 빨리 오픈하는 김에 마감도 빨리 하자. 아, 좀! 잠 좀 깨봐요! 맞아! 왜 이렇게 잠이 많은 거냐? 너희가 잠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오픈하겠습니다! 얘들아. 네? 미호 좀. 미호요? 찾아줘. 찾아달라고? 미호를 찾아달라니 무슨 말이에요? 미호가 사라졌어. 네? 에? 에? 미호가? 부탁할게. 알겠다. 생현아랑 외도도 부탁할게. 네. 알겠다. 달, 불던, 움직이자. 네. 매초야, 우린 저기로 가보자. 어이, 땅꼬마! 어딨냐? 숨어있지 말고 나와! 미호야! 미호! 어딨니? 대체 어딜 간 거야? 미호, 얘가 정말 혼자 사라진 걸까? 아니면 서커스가 또 꾸민 짓인 걸까? 직접 서커스에 가봐야 알 수 있겠지? 이쯤이라면 미호의 냄새가 분명 날 거야. 응? 내 뒤쪽에서 냄새가 나는데? 뒤쪽이라면 서커스? 이곳은 일에 한 번 꼴로 오는 것 같네. 오규님? 응? 달! 서커스장에는 무슨 일로? 전 미호 냄새가 여기서 나길래 왔습니다. 에? 진짜? 네. 미호 냄새가 여기서 났더라. 난 그냥 의심돼서 와봤어. 그렇군요. 그럼 확실히 알기 위해 들어가죠. 아저씨들! 미호! 왜? 아저씨들 여기서 뭐해? 우린 널 찾고 있었지! 나? 나 왜? 그거야, 사라졌으니까! 나 걱정돼서 찾은 거야? 그치! 근데 미호야, 왜 여기서 나와? 어떤 아저씨가 토끼 인형 준다 해서 따라 들어갔다 나왔어. 뭐? 에? 미호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되게 착한 아저씨던데. 혹시 어떻게 생겼었어? 평범한 아저씨? 아저씨? 혹시 광대처럼 생겼어? 아니, 광대처럼 생기진 않았어. 일단 미호야, 그 토끼 여기에 두고 가자. 그거 괜찮네요. 응? 싫어. 난 이 토끼 마음에 들어. 아니 미호야, 그거 위험한 거일 수도 있어서 그러는 거야. 맞아. 미호도 봤듯이 여기 서커스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싫은데. 우리말 듣자. 부탁할게, 미호야. 알겠어. 아저씨들이 부탁하니 여기에 두고 갈게.
착하네. 일단 카페로 돌아갈까? 네. 미호, 가자. 생현님, 여기 계셨네요? 아, 네. 찾다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미호야. 여기서 기다리면 라테 언니도 금방 올 거야. 알겠지? 라테 언니? 응? 뭐야? 했단구만. 여기 있었군. 미호, 차 샀네? 아, 네. 뭐? 이 블루피스 아저씨야, 나 땅꼬마 아니거든? 맞아, 우리 미호 땅꼬마 아니지? 치. 미안해, 삐지지 마라. 됐어요. 앞으로 안 놀릴게. 미안. 진작에 놀리면 안 됐지. 미호야. 언니. 미호.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응, 없어. 어? 아, 다행이다. 응? 형? 미호야? 나 잘 거야. 어? 잔다고? 어, 피곤해. 들어가 잘게. 방해하지 마. 미호랑 싸웠어요? 아니. 근데 미호 왜 저래요? 분명 미호가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한 거 없는데. 뭐지? 언니 싫어. 미워. 응? 응? 이게 뭐야? 치, 짜증나. 미호가 서운한 게 뭐가 있을까? 미호야. 이거 분위기가 왜 이러냐? 우리 카페 오픈하자, 응? 그래요. 좋습니다. 완전 분위기 메이커네. 좋아. 그래, 잠도 깼으니 일이나 해보자. 네, 오픈하죠. 언니, 동생은 나뿐인데. 갑자기 이상한 애가 나타나서는 내 자리를 빼앗고. 짜증나. 응? 뭐야? 뭐가 좋다고 웃어? 짜증나게. 말 걸지 마. 그리고 여기는 언니랑 내 방이거든? 나가줄래? 나가라고! 얼른 나가! 어? 매초 왜 나와? 아, 미호 자는 중이라 방해될까봐 나온 거야? 착하네. 그럼 매초는 다리방에 가있자. 알겠지? 올라가 있어. 진짜 완전 피곤하네요. 그러게. 응? 응? 쟤 몇 초 아니야? 그러게요? 왜 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지? 깨울까요? 에? 깨웠다가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냐? 그건 좀 무섭긴 한데. 그냥 자게 두자. 에? 그럼 오끼님은요? 너랑 같이 자야지. 네? 매초 자고 있네? 네. 아, 깨우기 미안한데 어쩌지?
괜찮아. 이미 저기서 재우기로 했으니까. 아, 그래? 네. 그럼 오늘 하루만 부탁할게. 네. 아이, 어깨 펴라. 우리가 같이 자는 게 하루 이틀이냐? 알겠어요. 그래. 오규님, 좀 땡겨봐요. 아, 알았어. 오규님! 스트레스 받아! 미호야, 자? 자나 보네. 응? 토끼 인형?